어메, 다 왔어. 저 문이 저장인가벼? 이 딱지가 뛰어! 어메, 같이 가! 내가 어렸을 때 그렸던 그림하고 촬영도 닮았는데. 저 시간 없다께!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서 헛것도 배고. 어메, 아 전현이 어디서 자빠진다냐? 어째, 어디가 대급하게? 아 대급하게 어째 아파? 너 또 해충제약 안 먹었냐? 먹었는데 지각이 쓴 놈이 걸렸나벼. 나 걱정하지 말고 어메 얼른 가봐. 이러다 언니 비행기 타겄어.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아이고 우리 민정이 어쩌까. 보리야 너 여기 꼼짝 말고 여기 자빠져 있어라. 해충도 아니면 대급하게 병든 거 아니에요? 니는 인자 마음대로 아파도 안 되는 것이요. 나가 늙어 뒤져불면 우리 비단이 천에 고화되는 거 아니에요? 음에 따라 안 죽어. 병날 시간이나 있간디? 저 정말 하나도 안 섭섭하다니까요. 중요한 계약 있다면서요. 게다가 이 팀장님이 저 유학 보내주는 거 비밀인데 괜히 마주치면 어색해요. 저 이제 들어가 봐야 돼요. 도착하면 전화 드릴게요. 민정아! 민정아! 내가 지금 누굴 기다리는 거야? 벌써 가버렸을까? 그런가 본디. 눈 빠지게 둘러봐도 안 보여. 아유 우짜까. 우짜까. 아유 우짜까 우짜까. 도둑처럼 이슬 맞고 다니면서 뭐 하는 거야? 형이 뭐 하고 다니는지 그렇게 쫄리고 겁나냐? 겁나는 게 아니라 창피한 거지. 이번에 또 무슨 사고를 쳐서 지방 망신을 시킬지. 우리 회사 이제 제게 10위권 안에 드는 거물이야. 아버지 체면도 있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지 삼갔으면 좋겠어. 너 우리 집의 장남인 내가 아버지 회사 대신 검사를 선택한 이유 그건 아냐? 회사가 없으면 너처럼 빈털털이 깡통되는 게 싫어서 아버지 없이도 나 혼자 얼마든지 일어서고 싶었어. 그래서 적당히 날 보호해줄 수 있으면서 합법적으로 널 긴장시킬 수 있는 직업을 찾았지. 그게 검사더라고. 몇 명 늘어나봤자 소용없어. 결국 자신 없어서 도망친 거 아니야? 형이 공부는 더 잘했을지 모르지만 사업 능력은 내 상대 안 된다는 거 인정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지. 내 사업 능력이 어떨지는 내가 검사 그만두고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뭐야? 아, 나야 물론 검사로 정년퇴직하고 싶은 사람이지만 네가 정 안 하면 옆에서 도와줄 각오는 돼 있다. 잘 자라 내 동생. 예. 예, 맞습니다. 20대 중반 여자. 예, 맞습니다. 어디서 보신 겁니까? 장흥 초등학교요?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바로 알아보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이번으로 다시 연락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장흥초등학교에서 비슷한 그림을 그린 아이를 봤대요. 저기 염색천이랑 연이 확실히 생각이 난대요.
자흥초등학교면 민정이가 다녔던 학교잖아요. 그럼 민정이 그림을 봤나 보죠.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알아봐야지. 어쩜 민정이가 우리 은비 그림을 보고 그렸을지도 모르고. 맞아요, 어머니.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림이 똑같았어요. 아, 여보,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이러다가 또 실망하면. 장흥초등학교 전교생 기록을 다 뒤져보면 답이 나오겠지. 그동안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민정이 그림을 봤을 때 당연히 의심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래, 수봉아, 어서 서둘러. 나도 같이 가요, 여보. 원래? 저것이 여기에도 붙어있네? 아, 저 그림이요. 그 서울에도 여기저기 붙어있었는데. 아, 도대체 저 그림 그린 사람이 누구길래 저렇게 애타게 찾는가 모르겠어요. 은비라고 8살 귀여운 아이였어. 살갑고 야무지고 너무 보고 싶은 아이야. 선생님이 저 그림 그린 사람을 알아요? 맞다, 은비라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선생님 조카 맞죠? 세상에, 간은 어쩌다가 부모를 잃어버렸대? 그걸 모르겠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는데 내가 지방 다녀온 사이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나한텐 자식 같은 아이였는데. 말만 들어도 눈물 나는데 선생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 은비 꼭 만날 수 있겠지. 아! 아! 너 여기서 뭐두고 자빠졌냐? 불에다 국밥 올려놓고 가게 다 꼬실러보려고 작정을 했냐, 네가 시방? 아, 맞다! 국밥 끓이다 왔는데 어째됐어? 다 쫄아버렸어? 아, 어째 한 번만 하다 보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 아, 대급하게 회충이 아니라 뭐 까마귀가 들어있을까? 아, 내가 안 가봤으면 어쩔 뻔했어. 아, 그러고 너 새벽부터 장 봐온다더만은 어째 가게에 배추잎 비스무리한 쪼가리 하나가 없어? 어? 아, 인자 장 볼라고. 아! 아나 떡이다. 이라고 팽팽 놀아갖고 돈은 언제 못 태고 비단이 수술은 언제 시키려고 콱 귓방매기를 더듬어 불란께. 알았어, 시방 가자뇨. 선생님 이따 뵐게요. 아, 말할 시간에 안 뛰어. 아이고, 어디서 저런 짜잔한 것이 굴러들어갖고 하루도 맘 편한 날이 없나 몰라. 저라고 반푼이도 못 댄 게 낳아준 직업에도 안 착했지. 그게 무슨 말이야? 낳아준 애미라니? 야? 아이, 저, 아, 비단이 말이요. 아이, 생전 직업에도 안 착고 잘 논다고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저 떡집에 비단이 맡겨놓고. 성님, 나 가요, 잉? 그 당시 전교생 기록을 다 찾아봐도 장은비라는 아이는 없는데요.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혹시 이름이 바뀌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벌써 여러 번 보셨는데 그렇게 하세요. 어느 정도야. 어메? 아, 저분들이 여긴 또 뭔 일이래? 또 우리 선생님 찾으러 왔나? 아니면 우리 언니한테 뭔 일 있나? 아, 저분들만 보면 가슴이 뛰어서서 못 살겠구만. 보리 씨, 잘 먹었어요? 장흥에도 우리 아이 찾는 현수막이 걸렸었죠? 이 동네 주민이면 벌써 알아보고 전화가 갔을 거예요. 은비야, 이 무자씨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은비? 은비라고 8살 귀여운 아이였어. 은비? 그러면 저분들이 은비 부모님인가? 가만, 그 은비가 선생님 조카면 저분들하고는 뭔 사이래? 비술제 침선장님이 은비 음해면 우리 선생님하고 남은 아닌데 어째 저리 도망다니나 몰라. 그 은비라는 아 때문에 두 사람이 왼수된 거 아니야?
참말로 뭔 사정인지 모르겠네. 그동안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약속을 미뤘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시 준비 오래 했다고 들었는데 미련은 없겠어요? 없습니다. 어머니도 병원에 계시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될 형편이라. 솔직하시네요. 그럼 그냥 나도 바로 얘기하죠. 난 직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일만 전담해 줄 동지 같은 사람이요. 이해했습니다. 좋아요. 강 비서하고 내 안목을 믿어보도록 하죠. 그쪽 준비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출근해요. 필요한 거 강 비서한테 듣고요. 고맙습니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없는 절 뽑아주셔서. 눈빛이 마음에 들어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서.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내 편에 서야 돼요. 할 수 없는 일 같은 건 없어요. 싫어도 해야 되고 불가능해도 해야 돼요. 옳고 그른 건 내가 판단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악수 한번 할까요? 내 사람이 된 기념으로. 비단아 봤제? 우리 비단이 수술시켜주려고 어메가 여기다 돈 모으는겨. 여기 항아리에 돈 꽉 찰 때까지 음에는 눈깔 사탕도 안 사먹고 파마도 안 하고 소발바닥 될 때까지 뛰어댕길게요. 춤추라면 추고 노래하라면 하고. 어메 믿제? 으이구 우리 이쁜 내 새끼. 아기가 보여. 요것은 만 원이고 그것은 2만 원이어요. 고맙구만요. 고마워요. 또 올게요. 그래. 저 푸른 초원은 왜 아싸 살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싸 누구라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백년 살고 잡네. 근데 비단이 야는 어디 가서 아는데? 나가 누구게? 몸에 누굴까나? 손바닥이 맨들맨들하고 살구꾼 냄새가 나는 거 본게 엄의 딸 비단이 아니여? 우리 딸 누굴 닮아 이렇게 이쁜가 몰라? 엄의 닮아서 이쁘지. 엄의 똑똑한가? 엄의 좋은가? 근데 왜 이렇게 또 늦게 왔다냐? 유치원 끝나고 어디로 샜다 왔지? 엄에도 국밥 다 팔면 바느질 하러 가재. 나도 유치원 끝나면 내 자유시간이야. 나도 음에 맨치로 굳나게 바쁘단께. 그러냐? 아유, 우리 비단이 말을 누가 이겨 먹겠어. 비단아, 인자 음에랑 서울 가서 살자. 비단이 귀도 고치고 서울 가서 학교도 댕기고. 어때요? 아, 뭐 그딴 걸 입 아프게 물어봐. 음에랑 살면 장흥이면 어떻고 또 서울이면 어때서. 나는 우리 부리 음에만 있으면 암디나 좋아. 음에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음에 뱃속에서 나왔을까? 아 글씨 안 판다고요. 안 팔아. 보리는 판다는데 뭔 딴소리요. 지금 그 가기값 더 받으려고 지금 나랑 흥정하자는겨? 아줌니 오셨어요? 가게 파는 거 맞구만요. 아니,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넘기는 거지. 아니, 그거 아니면 참말로 남주기 아까운 가게란께요? 보리 너 입 안 꼬맬래? 아이 단골 손님이 좀 있긴 있나 보네. 쪼매만 있까니? 문 열자마자 쇠 빠지게 끓이대도 우리 국밥 못 먹고 그냥 간 손님 해남가정 줄 섰어라. 엄마 가서 나가 한몫하네. 당장 계약하자고. 이따 부동산에 도장 들고 나와해. 야! 이라고 장흥 떠불면 민정이가 어디로 나를 찾아올 것이여. 5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는 거 보면 평생 안 돌아올 사람이여. 나는 내 딸 고치러 서울 가야겄은께 엄에도 이번에는 내 말대로 혀. 나도 우리 엄에 따라 가야쓰겄은께 그리 알아. 뭐여? 네가 그러고 너 엄에 편만 들면 애할매 서러워서 살겄냐? 할매 왜 맨날 우리 엄마를 고로코롱 때렸산데? 비단이 맴 아픈 축구 땅께 한 번만 더 보리엄에 때리면 할매는 장흥에 놓고 갈 것이오.
뭐여? 확 콩할 만한 것이. 누가 느검이에요? 느검이는 미국 간 민정이요, 민정이. 애기가 한 말인께 너네 마음에 담아두지 말어. 어쨌든 순상님이 서울 한복집 소개시켜준다고 했어. 허벌나게 바느질하면 서울 가서도 우리 세 식구 굶어죽을 일 없단께? 그러고 언니 걱정 말어. 나가 서울 가서 어디가 사는지 시장 사람들한테 싹 다 알려주고 갈 건께. 그 도장 갖고 나올게. 선생님, 지 왔어라. 그래, 보리야. 어서 와. 선생님, 참말로 보고 싶었어요. 반년 동안 못 본 게 미친년 맨치로 어째 마음이 안 잡히는지. 영영 못 보면 어쩌나 잠도 안 왔다니까요. 못 보긴 왜 못 봐. 보리 효도 받아야지. 내가 어디로 도망쳐. 마음 변한 거 아니지? 야, 5년 동안 미뤄서 다시 잡은 기회인데 인자 지가 꼭 잡을게요. 고맙다. 댕겨 올게요. 어디서 오셨나? 저그 좀 먼 데서 왔어요. 아시는 분이 요걸 전해달라고 하셔서요. 뭔데요, 그게? 이거 준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글씨요, 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는 심부름만 왔어요. 그게 뭔 소리예요? 심부름만 오다니. 전해달라는 말도 없었어요? 아, 저 여기 편지도 있어요. 이리 줘요. 어머님께 도움이 될 아이라 보냅니다. 불효막심한 절 용서하시기 힘들겠지만 이 아이에게 꼭 한복을 가르쳐주세요. 어머님 곁에 이 아이가 있으면 용기 내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이거 왜 이래요? 우리 애가 손이 어디 불편해요? 어메, 그것을 우째하셨대요? 옛날에 큰 상으로 당했다고 하시던데. 세상에. 자루지은 듯이 정확하던 바느질 솜씨 어쩌다가. 얼마나 고생을 하며 살았길래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근데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도보리여요. 비술체 침선장님이랑 한복 공모 때 만난 적도 있고요. 도보리. 맞아. 이 회장이 추천을 했었는데. 그럼 그때 우리 큰애가 아가씨를 보내려고 했어요? 야, 몇 년 전부터 여기 와서 한복을 배우라고 했는데 인자 오게 됐네요. 그랬구먼. 그것도 모르고 찾아볼 생각도 못했어. 당장 다음 월요일부터 나한테 와서 바느질 배우도록 해요. 고맙습니다, 병장님. 꽤 안 부리고 열심히 하겠구만요. 안녕히 계셔요. 배움까지 하시고 반가운 손님이신가 봐요. 저 애가 큰애 소식을 들고 왔어. 시봉이 형 안 사람 말입니까? 큰애가 나한테 버선을 보냈어. 버선코에 자수 대신 매듭꽃을 다는 게 큰애의 특징이거든. 저 애를 곁에 두면 분명 큰애를 만나게 될 것 같아. 뉴욕에 좀 보내줘. 뭐가 이렇게 많아? 숙녀복 신상 카다로그요. 반응이 좋아서 공장을 하루 종일 풀가동 시켜도 주문 맞추기가 너무 힘드네. 그 정도야? 역시 이번 부장 사람 보는 눈 확실한데.
이번 신상 디자인 사실은 그 여자가 한 거 맞지? 아직까진 비밀이야. 입사 전이기도 하고 디자인팀 사기도 있으니까. 참, 문 실장은 아직 모르지. 누구 말입니까? 내가 관심 갖고 공들이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지금 유학 중인데 곧 만나게 될 거예요. 디자인 감각도 출중하고 센스도 있고 아마 문 실장하고도 잘 맞을 거예요.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은 처음인 것 같은데 기대되는데요? 유학 마치고 들어오면 형 상사로 일할지도 몰라. 바짝 긴장해야 할걸? 명장님, 침선장님, 선상님 피붙이죠? 명장님이 큰애라고 부르시던데 명장님 딸 아니어요? 나에 대해 다른 말 한 건 아니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불이야, 때가 되면 다 말할게.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앞으로 네가 해줘야 될 일이 있어. 잘못된 걸 바로잡고 명장님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해. 날 좀 도와줘, 보리야. 선상님. 젊은 여잔데 명장님이 가까이 두겠다는 걸 보니 제자로 삼으실 모양이야. 교활해요. 어디선가 숨어서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비술체에 큰 돈이 투자된 걸 알고 이제야 나타난 거잖아요. 찾아온 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래요? 연락처라도 받아놨어요? 아니, 명장님이 나중에서야 말씀하셔서 그 생각을 못했어.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요? 어머님이 누굴 만나는지 내가 없으면 더 신중했어야죠. 미안해, 내가 방심했어.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었는데. 전라도 사투리요? 하루라도 빨리 민정이 들어오라고 해야겠어요. 그렇게 날쌔올 필요 없어. 아직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잖아. 그냥 순수하게 한복 배우려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은비가 없는 비술체에 그 아이를 내세워서 뭔가 꾸미자는 게 분명해요. 걱정 마. 만약 형수님이 그럴 생각이라면 내가 나서서라도 막아줄 테니까. 안 돼요. 빨리 민정이부터 불러드려야 돼요. 형님이 보낸 아이가 어머님 제자로 들어앉아 있는 게 찜찜해서 미칠 것 같다고요. 그러다가 비술체 침선장 자리를 그 애한테 주겠다면 어쩔 거예요? 아직 민정이한테도 마음 안 여신 분이야. 너무 앞서가지 마. 비술체 몸집이 커지길 기다렸던 거예요. 비술체는 이만큼 키워놓은 게 누군데? 오랜만에 뵙네요. 저 기억하시죠? 그쪽은 어떻게 된 거야? 형수님이 보냈다는 사람이 아가씨였어요? 야, 안녕하셨어요? 도보리구만요.